일기예보 제발 비 좀 봐라. 아 빡! 어 뭐야? 아 강아지당. 안녕 꼽사리. 여기 강아지 보여? 여기가 마음에 드나봐. 있지. 농장에 착한 고양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얘는 강아지 아니에요? 왜 고양이야? 이 강아지를 입양할까요? 네. 너의 이름은? 제가 지금 매출 수익 10%의 하드코어 스타트 밸리를 하고 있으니까 매출 수익, 매출 수익, 매출 수익, 매출 수익, 매출 수익, 매출 수익, 매출이로 가자. 그럼 우리 매출이 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알았지? 안녕, 난 로빈. 어 인사 되게 쿨하다. 되게 인싸법인데? 내가 우물 하나 지어줄 수 있어. 어 물뿌리기를 간편하게 채울 수 있는 시설이지. 돌 75개랑 1000골드. 어 미안하다 로빈, 1000골드가 없다. 오늘은 낚시를 좀 할까? 왜냐면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졌거든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저 마법사의 탑도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들어와라. 어 생긴 거 왜 이래? 내 이름은 마고누스 라스모디우스. 신비 사이에서 진리를 찾는 자. 물질계와 정신계의 중간에 있지. 중2병이 시기 오셨네요. 오 쉣! 뭐라 말하는데요? 나 직지 않은가? 진짜 완전 폐가네 그냥. 어 뭐야 사과다 사과. 그들은 주니모라고 불리운다. 신비한 영혼이지. 어 석판, 석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상한 글자가 쓰여진 황금판을 봤다고? 흥미롭군. 기다려, 직접 보고 와야겠다. 금방 다녀오지. 하나 둘 셋 얍! 오 쉣! 아니 진짜 개쩌는 힘을 다룰 수 있잖아. 오, 아 멋있다. 야 그 밥 나도 알려주면 안 되냐? 광산까지 텔포하게. 메모를 하나 발견했다. 우리 주니모들은 당신을 돕게 되어 기뻐요. 돌아와서 이 마을을 위한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숲의 일원이라 무슨 뜻이지? 킁킁 킁. 누가 반기 꼈어? 아하! 이리 와라. 이 소체는 숲의 재료들을 끓이고 있지. 자 마셔라. 어? 숲의 정수가 너의 몸에 숨어들 수 있도록. 야! 아니야 숲의 일원이라며. 숲의 일원인데 왜 숲에 있는 것들을 왜 끓여? 아, 마시는다고 마시냐? 씨 어지럽네. 어 기록 올랐어. 어, 감사. 와 언데드가 되잖아. 어? 아 이렇게 끝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켠덩 시즌 1. 어 나무 하나. 야, 마약 한 거야 이거? 나무 둘. 나무 셋. 야 씨 이게 뭐야? 마법사 미친 나한테 뭘 먹인 거야? 나무 여섯. 나무 일곱. 와 진짜 마약 한 거 같다. 이제 이대로 힙합하러 나가면 되나요? 당신은 신비한 숲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니모들의 황금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는 안 와야겠다. 강가 쪽으로 가자. 강가 쪽에 뭔가 길드도 있거든요? 뭔가 길드 가입하는 겸 낚시도 하고 일석이조. 우선은 뭔가 길드에 가입합시다. 나도 드디어 히어로가 되는 거야. 어 아이가 이런 거 파는구나. 목도? 아, 사고 싶긴 한데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되게 느긋하게 게임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그게 맞긴 한데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느긋하게 하려면 지금 바빠야 돼. 근데 님들 정말 게임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봐. 매일매일 개구생각하면서 막 탈진할 듯이 어? 낚시하고 광질하고 농사하고 다음날 오전 6시 되면 번쩍 일어나. 오락 한 마리, 공어 한 마리 남겨두고 다 팔죠. 어 우리 강아지 여기서 자고 있구나. 야 근데 불 꺼지니까 얘가 왜 되게 수척해 보이냐. 뭐 굶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봐봐 이렇게 고생해도 74원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난 좋아. 자 내일은 비가 오냐? 응 아니야. 분실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끼를 잃어버렸어. 250골드? 로빈 딱 기다려. 마지막으로 사용한 기억에 의하면 마니엘 목장 남쪽에서 나무를 자르고 확인. 뭐야 으악, 냄새가 너무 심해. 당연하지 하수구잖아. 여기는 잠겨있는 걸까? 안을 탐험해보고 싶은데. 말론 아저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말론? 말론? 그 몬스터를 사냥하는 아저씨? 왜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난번에 주머니에서 커다란 녹슨 낡은 열쇠가 떨어지는 것을 한번 봤었어. 이런 낡고 녹슨 하수구의 문에 어울리는 열쇠처럼 보였거든. 아 이 자식 추리를 좀 하잖아. 아예 손가락 들고 있는 거 개킹받네 근데?
어? 안에 뭐가 있나봐. 어 얘들아 안녕? 어 왜 내 뒤에 숨니? 저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또 겁이 없거든요. 파피 플레이 타임도 잘했기 때문에. 아 들어가야 돼 여기? 야! 불파해. 어? 어우 야 뭐가 있나봐 안에. 하기야 뭐 슬라임도 있는 세상에서 이상하진 않죠 저게? 아니 근데 그래서 로빈의 도끼는? 여기 금방이겠네? 여기가 목장이잖아. 여깄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습니다. 오케이 야 250원 받으러 가자. 야 이거 위험수당 해가지고 더 받을 순 없나 돈을? 자 도끼 돌려주십시다. 로빈의 잃어버린 도끼 250원 달다. 맛있다 250원. 자 이제 낚시까지 합시다. 콜리플라워 자라는 동안 낚시로 자금을 좀 모아두자. 비상금이지. 아 힐링되는구만.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아팠거든요. 뭐 안 좋은 일들도 많고. 아휴 역시 게임밖에 없다. 내가 이세카이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 현실에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여기서는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그 헤일리가 지금 날 좋아하고 있는 것 같진 않긴 한데 좋아하게 만들 거야. 야 아직 오후 5시밖에 안 되는데 기력을 거의 다 썼는데? 이거는 생선이랑 야채 같은 거 좀 먹고 기력 채우고 좀 더 알차게 하루를 쓰자. 지금 자는 건 에바야. 오 리크가 마침 있네. 기다려봐 이거 물고기 하나 그냥. 아유 좀 아깝긴 한데 붕어. 왜 나한테 이걸. 야 나 진짜 진심으로 기분 나쁜데? 야 아니 누가 야 누가 손수 딱 자연산 붕어를 낚아가지고 선물로 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애기를 준 건가? 이러고 있네? 아 진짜 이건 살인 마려운데? 님들 저 선언하겠습니다. 켠노왕 1화 스타트밸리 지금 여기서 딱 선언할게요. 난 이랑 절대 안 친해질 거야. 저는 얘랑 천적입니다 이제. 뭐 내가 알고 줬냐고. 몰랐어. 큰입으로 하나 내가 지금 먹자. 야미 자 이제 또 이렇게 채워진 기력으로 다시 낚시를 하러 가면 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계속 낚시만 하다가 언제 한번 비가 쫙 내리는 날에 먹을 거 잔뜩 챙겨가지고 광산 그냥 진짜 겁나게 뚫어버리자. 얼마? 117원? 많이 낚은 보람이 있네 그래도. 아 비 안 오나? 비 좀 와라. 아 내일도 맑고 활짝해? 내일 달걀 축제네. 근데 곱살이에게 내일 마을 광장에서 달걀 축제가 열릴 거라네. 한가롭게 달걀 찾고 있을 때가 아니긴 한데. 님들 노래 들으면서 무지성 낚시하는데 무슨 불가사리 하나 낚았어요. 아니 야 낚기 되게 힘들더라. 아 무슨 나는 뭐 상어라도 낚인 줄 알았어. 먹으면 기력을 무려 90이나 깎아버리는 희대의 개쓰레기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지금 딱 봐도 레어하잖아 지금. 이거 심상치 않아요. 자 내일은 달걀 찾기죠? 내일은 좀 쉬는 날이겠구만. 레벨 5 낚시 전문직 선택. 야 이거는 당연히 어부지. 생선의 가치가 25% 증가합니다. 당연히 어부. 161원? 이렇게 많이 나빴는데? 불가사리 하나 22골드야? 오 달걀 축제. 마을 사람들 다 모였네. 방금 뭐라고? 롤렉스? 부장가보다. 오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야! 에밀리 뭐해? 왜 쟤랑 같이 있는 거야?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떨어져봐! 씨X. 괜찮아 괜찮아. 좋아 달걀 축제 시작합시다. 오늘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달걀 사냥 시간. 꼬마애들 둘이 제일 좋아하네. 진정하렴 얘들아. 가장 많은 달걀을 찾아서 상을 받아 집에 돌아 상.. 뭐야 상도 줘? 얘들아 미안한데 달걀은 내가 많이 찾아야겠다. 잠깐만 시작. 잠깐만 주변에 여기 주변에 없거든? 바로 아래로 움직였다가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니까 제 계획은 뭐냐면 아래로 갔다가 위로 쭉 U자를 그리면서 훑고 다시 광장 쪽으로 오는 거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저기 달걀 하나 있고요. 근데 저기까지 가긴 너무 멀어. 여기 달걀 하나? 야 씨 왜 이렇게 안 보여? 여기 달걀 하나? 이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면 안 되냐? 아니 아니야 나쁜 생각? 여기 달걀 하나? 여기도 하나 있고
야 이것까지 제발 제발. 오케이. 꼬맹이들아 이게 어른의 매운맛이다. 너네 9개 찾을 수 있어? 찾아봐. 나만큼 하렴 나만큼 해봐. 올해 달걀 사냥의 승자는? 이거 무조건 나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맹이들아 안돼. 너희에게는 노련함이 없어. 어? 상의 밀짚 모자야? 원피스야? 무슨? 잠깐만. 야 이거 받으려고 동심을 짓밟은 건 아니었는데. 일단 오케이. 뭐 모자 쓰죠. 이제야 농부 같구만. 책이랄. 하지만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쓴 내가 있어도 뭐해. 이런 나를 봐줄 헤일리가 없는걸? 젠장. 내일은 비라도 와라. 치.